일단 많이 기다렸던 복귀전인 만큼 조금 긴장도 되고 조금 걱정도 되는데 제가 많이 쉬었던 만큼 선수로서 뛰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좀 많이 느끼면서 좀 왔던 것 같아요. 네. 일단 부상에 대한 그런 뭐 트라우마나 그런 단어 자체는 이제 쓰지 않았고 이제 다른 근육들이나 그런 인대들을 더 강화해서 그거를 잊게끔 만들었고요. 그리고 심리 치료가 또 이렇게 부상적인 측면 그런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경기력 향상이나 또 이제 여러적인 부분 뭐 일상생활이나 그런 부분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, 좀 좋은 기회가 또된것 같습니다. 그때마다 이제 가족들이나 특히 와이프가 옆에서 많이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또 팬분들도 많이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완쾌해서 돌아와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그 덕분에 제가 잘 복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일단 부상에 대한 그런 뭐 트라우마나 그런 단어 자체는 이제 쓰지 않았고 이제 다른 근육들이나 그런 인대들을 더 강화해서 그거를 잊게끔 만들었고요. 그리고 심리 치료가 이렇게 부상적인 측면 그런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경기력 향상이나 또 이제 여러적인 부분 뭐 일상생활이나 그런 부분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, 좀 좋은 기회가 또된것 같습니다. 일단 너무 오랜만에 뵈서 이 인터뷰 자리도 조금 어색한데 그동안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좀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 나왔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